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정미애님의 무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끊임없이 도전하는 슈퍼맘. 네. 아, 이거 인사 드릴 때마다 항상 조금 네, 부끄럽습니다. 네. 누가 봐도 다 엄마라는 걸 아는데. 슈퍼맘 가수 정미애 인사 올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네, 나옵니다. 날씨가 생각보다 시원한 줄 알았는데 더워요. 더우시죠? 왜 덥냐면 사실 바람도 선선하고 진짜 좋거든요. 여러분들의 열기가 그 진짜 뜨거운 여름 햇볕보다도 뜨겁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제가 여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가르고 오는데 뜨거워가지고 너무 더워요. 지금 땀이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
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. 오늘 박서진 씨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. 근데 있잖아요. 제가 오늘 노란 옷을 입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저의 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, 무대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습니까? 오늘 여기 계시는 경주 시립 예술단 신라고치대 예술단 분들과 우리 또 여기 계시는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너무나 멋있으신 우리 김현호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 곡 12줄 다 아시죠? 다 같이 해주세요. 해주실 거죠? 좋습니다. 갑니다.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아직 멀었다
덕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. 제가 뭐 애가 넷인데 더 뺄 필요 있나요, 그죠? 열심히 건강 챙기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세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오늘 지금 한 어느 정도, 몇 분 정도 오셨을까요?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. 그죠? 네? 네. 모르겠어요.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려서.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이 시간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불러드리고 가는 건데요. 신나시죠? 즐거우시죠? 예, 좋습니다. 그러면 됐어요. 자, 끝까지 이 분위기 그대로 한번 쭉 달려볼게요. 자, 세 번째 곡은요.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곡이긴 한데 우리 김용임 선배님의 곡이에요. 그 사랑님이라는 곡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들어봐 주십시오. 자, 사랑님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
그거라면 우리 박설진 씨 빨리 못 보는데. 괜찮아요? 어차피 다섯 곡 불러야 돼요. 계약된 곡이 있어가지고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멈들 바를 모르겠어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 앞에 세 곡은 다른 분들의 노래를 제가 불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번 곡은 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. 오늘 지금 해도 졌고요. 분위기가 딱 지금 제 노래랑 너무 어울려요. 제목이 걱정 두드러매라는 곡이거든요. 혹시 들어보셨어요? 네. 진짜요? 네. 어떤 곡이에요? 댄스. 맞아요. 신나는 곡이에요. 중간에 중간중간에 노래가 그 가사가 걱정 붙들어매라는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. 그때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돼요. 한번 해볼게요. 걱정 붙들어매. 이거 진짜 이거 찍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너무 멋있어요 진짜. 자,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. 좋습니다. 걱정 붙들어매 갑니다. 힘들 거라고 조용히 남은 인생 쉽게 살라고 세상이 두려워도 이겨낸다면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술인 거야. 마음을 이끌리는 대로 가. 인생의 정답이란 없잖아.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가. 가슴에 맡겨봐. 네, 뭐라고요? 우리 어머님 뭐라고요? 집에 못 간다고요? 못 올라간다고요? 에?
아, 정리해 보러 왔다고요? 아, 정리해 보러 오셨다고요? 네. 어떻게 좋으셨어요? 네. 만족스러우세요? 네. 꿈에 넣을 것 같아요? 네. 큰일 났네. 저도 너무 좋습니다. 아,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. 아, 뒤에 아주 누구 대단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죠? 자,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.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비운산에 비운산에 감사합니다.